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일리스트 미대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물고기 네일아트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다가오는 7월에 니모를 찾아서 2, 도리를 찾아서가 개봉을 한다고 하네요. 니모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단기 기억상실로 우리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던 도리 네일아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도리를 찾아서 가보실까요? 자, 이제 손톱에 도리를 그려볼 거예요. 여기는 도리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서브에는 도리 꼬리 아니죠. 도리 꼬리랑 지느러미 컬러로 쓰일 걸로 이렇게 둥근 프렌치 모양 따볼게요. 자, 일단 노란색 컬러와 그 다음에 푸른 하늘색 컬러 이렇게 두 개 준비할 거고요. 자, 베이스 젤은 미리 제가 깔아두었고요. 브러쉬 이용해서 이렇게 둥근 모양의 이렇게 프렌치를 만들어 줄게요. 큐어링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몸통을 표현할 컬러로 이렇게 테두리를 그려 줄게요. 큐어링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완전 진한 남색 컬러로 이렇게 도트를 꽁 찍어서 포인트 주고 큐어링 할게요. 자, 이제 탑젤을 발라서 도리의 서브 손톱 디자인은 완성을 했고요. 이제 도리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도리에 필요한 컬러는 앞전에 썼던 노란 컬러와 하늘빛 컬러, 그 다음에 도리의 그 무늬 있잖아요. 도리만의 특유의 무늬를 표현할 때 되게 진한 남색, 진한 남색깔 컬러 하나 준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눈도 그려줘야 되니까 눈 화이트, 그 다음에 기본적인 블랙 이렇게 준비할게요. 자, 도리는 앞에서 보면 좀 뾰족하지만 옆에서 보면 넓적한 물고기죠. 그 형태를 고려하셔서 웃는 돌이 그릴 거니까 이렇게 입 그리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꼬리가 붙겠죠. 테두리 형태를 땄으면 안에 컬러를 채워서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한번 들어갈게요. 자, 1차로 몸통 모양이 큐어링이 다 됐으면 몸통을 중심으로 사이드의 지느러미 부분을 표시해 줄게요. 자, 그리고 도리 지느러미의 포인트죠. 옐로우 컬러로 나머지 부분도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이트 컬러로 도리의 눈 도트봉 이용해서 눈을 콩콩 찍어 줄게요. 그리고 처음 소개드렸던 아주 진한 남색, 컬러 이용해서 라인이랑 그 다음에 도리에 무늬 있죠. 도리 몸통 보면 무늬가 있어요. 그 무늬까지 그려주도록 할게요. 까만 색깔 라인 젤을 이용해서 눈 테두리 살짝 경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동자도 찍어줄게요.
도리가 큐어링이 다 됐으면 후리엣지 부분 옐로우 라인들 보이는 부분에는 노란 컬러로 프렌치로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탑젤을 발라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심심한 뭐 나머지 손톱에는 이런 식으로 도리 레터링으로 꾸며줘도 예쁘겠죠? 자, 이렇게 도리 짜잔. 이렇게 손톱은 아주 귀엽고 심플한 둥근 프렌치와 함께 도리를 연출해서 완성을 해보았고요. 여기 보시는 아트팁은 단짝인 니모와 함께 이렇게 연출을 했고요. 바탕은 바다 느낌 나는 와니아트로 처리를 했고요. 또 이런 뭐 불가사리라든지 조개 파츠 이용해서 조금 더 시원한 바다 느낌이 나도록 같이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도리 네일아트 재밌게 보셨나요? 아, 요즘 날씨 너무 덥죠? 귀엽고 시원한 느낌의 도리 네일아트로 무더운 여름도 이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